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 발을 잡아준다.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 가는 길을 잡아준다. 말랑말랑한 힘, 말랑말랑한 힘. 안녕하세요. 한민복 시인의 뻘이라고 하는 시를 읽다 보니 뭔지 모르게 제 가슴이 말랑말랑해지네요. 갯벌을 맨발로 걷다가 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그런 진흙에서 말랑한 것에 힘을 느끼게 된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. 이 갯벌의 진흙은 얼핏 보면은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또 물컹물컹한 것 같지만 그 말랑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또 뭔가를 길러내는 아주 은근한 그런 거대한 힘이 있음을 나타내는 시이기도 합니다. 누군가를 살게 하는 힘은 뾰족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갯벌처럼 모든 것을 감싸주는 말랑말랑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요? 어느덧 9월도 다 지나갔습니다.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은 어머님의 품처럼 따뜻하고 말랑한 시간으로 나무 아래 앉아서를 꾸며드릴까 합니다. 오늘 첫 곡은 My Son, 나의 아들입니다. Thank you.
이사오 사사키의 바이올린 연주로 마이 선 보내드렸습니다. 일본 음악가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많은 그런 연주가이죠. 한국 사람의 정서를 참 잘 담아내는 그런 연주가이기도 합니다. 과거의 100년을 통틀어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죠. 자고 나면 뭐 새로운 물건이 쏟아지고 또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지구촌 저 먼 곳까지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 손바닥 안에서 다 볼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이 오리라는 걸 과연 30년 전, 40년 전, 50년 전, 100년 전 누가 알기나 했겠는가. 100년 전 사람이나 또 앞서간 사람들은 지금의 이 시대를 와서 본다면 뭐라고 느낄까? 어쩌면 괴물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이렇게 불과 20,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. 이런 변화 속에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아이디어들도 참 많은데요. 최근에 제가 무릎을 치면서 아주 기막힌 상품을 보게 됐어요. 바로 연세 드신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물병입니다. 혹시 이 스마트 물병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이 방송 시청자 중에 계시려나요? 사람은 60세가 넘으면 체내에서 수분이 약 45% 정도 감소한다 그래요.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주 물을 마셔주고 그리고 수분을 알맞게 보충해 주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실제 노인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그 건망증 때문에 물 마시는 걸 자주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요.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데 뭐 물 마시는 걸 이렇게 챙기겠어요?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물 마시는 거를 잘 인식하지 않으면서 산대요. 갈증이 안 나니까 안 마시지라고 하지만 의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몸은 이미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갈증도 지나치면 스스로 갈증이 있는지 뭔지를 깨닫지 못한대요.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주어야 된다 그럽니다. 아무튼 우리나라의 한 사회적 기업이 이 사실을 알고 노인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한 스마트 물병을 생각해낸 거예요.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실 수 있도록 그 물 마실 시간을 알려주는 똑똑한 텀블러를 개발한 거죠. 그래서 하루 동안 섭취한 물의 양도 자동적으로 기록을 해준다고 합니다. 이들의 착한 아이디어가 그 뜻있는 대기업의 지원으로 마침내 상품으로까지 출시가 됐어요. 근데 처음에는 주위의 반응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나 봐요. 뭐 물병에서 삐삐 알려주는 그게 뭐 필요해 하고 구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. 근데 누가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려고 물병을 사겠어?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주문 생산되는 이 물병이 입소문이 나면서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. 임산부나 또 노인들처럼 물 마시는 일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물품이 된 거죠. 스마트한 기술은 이렇게 선의와 만나지게 되면 사람을 이롭게 해주고 또 삶을 윤택하게 하는 착한 상품으로 탄생하는 거죠. 요즘에 100세 시대를 앞두고 노인들을 위한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물건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고 또 그 상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들이 투여되어져서 뭐 정말 동서남북에서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모양이에요. 이런 아름다운 연구를 해주는 젊은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. 자기의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, 할아버지 세대죠.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편리한 물품을 쓰게 해드릴까. 이런 아이디어는 젊은 사람들이 내고 지금 이 삐삐하고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그 스마트한 스마트 텀블러 또한 젊은이들의 아이디어이거든요. 결국 우리는 세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함께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말이죠.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는 노인 세대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?
또 젊은 층은 노인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걸 개발해드리면 좀 더 생활의 삶의 질이 높아질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자체가 세상이 서로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 어우러진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. 가면 갈수록 물건들 하나하나의 질이 수준 높아집니다. 근데 그 수준이 높아지는 그 물건들 속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다뿍 들어 있습니다. 요즘 이렇게 앞서가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화해 가고 있는 세상을 숨도 몰아쉴 여가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도 감각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달려가고 있는 그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무수한 물품들 하나하나는 인간의 신체 구조를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직업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이걸 이렇게 만들면 더 낫지 않겠어? 라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쓸 때 편리할까?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용적일까?를 고민해주는 사람들 속에 애워 쌓여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스러울 만큼 감사한 일 아닐까요? 여러분, 잠시 눈을 감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찰나, 이 지구촌 전 세계 저 먼 곳에서부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연구하고 있다. 그리고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세계 각국으로 나가고 세계 각국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도착하고 괴로워 괴로워 하면은 뭐 세상은 지옥인 거죠. 그러나 내가 쓰고 있는 물병 하나도 누군가 젊은이들이 나를 위해 고민해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쓰신다면 물건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해 마련되어진 것일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이겠습니까? 여러분, 어느 결에 9월 한 달이 이렇게 벌써 저 멀리 떠나가려고 우리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마지막 그 9월 끝에 이르렀습니다. 우리 안에 차곡차곡 고마움과 감사함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매달리는 그런 가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.